샬롬. 여러분, 평안을 빕니다. 자, 오늘은 바카스예요, 바카스. 바카스 전을 식물에게 양보합니다. 1.5리터에 한병 넣습니다. 물 1.5. 예, 바카스 한 병. 자, 노지에서 들어온 아이들 이제 꽃을 많이 피고 있는데 초연입니다. 초연. 영양제 줍니다. 아, 지금 베란다 온도가 20도를 가리킵니다. 아침 10시에 이제 꽃 피울 아이들도 주고 지금 이제 제라들이 많이 꽃을 피우고 있죠.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왕 대왕 꽃기린 꽃을 식물들이 꽃을 피운다는 건 어느 식집사님들이,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.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다라고. 아, 지난번보다 먼저 색감이 더 예뻐졌죠? 대왕 꽃기린. 핸드폰을 다시 교체했는데도 뭐 카메라 제일 좋은 울트라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그렇게 그 다음에 삽목한 임파첸스입니다. 임파첸스 지난번에 삽목둥이들 찍을 때저 속에 있어서 못 찍었네요. 제가 이 가지 하나로 이렇게 갈라서 찢어서 그러니까 짝꿍이 찢어서가 뭐냐고. 근데 정말 너무 순수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죠? 가지를 찢어서 또 찢어서가 나오네요. 입에 붙어서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뿌리를 내려서 영양제 액비를 줍니다. 좋나요? 자, 이렇게 대왕 꽃기린 색. 점점 진해지고 있습니다. 여기 누구냐? 너는 제라죠. 그 다음에 자 여기 유리호프스가 이제 꽃을 피웁니다. 이게 옆집에서 받은 건데 봄 여름에 그렇게 정원에서 꽃을 안 피우더니 이제 때가 됐나 봅니다. 자. 이렇게 꽃 피는 애들, 다른 애들보다도, 이꽃 피는 아이들은, 아우, 티모치나가 또 이렇게 진한 보라색, 예쁜 보라색을 피웠습니다. 먼저 한축다 피고 지더니 다시 또 꽃대가,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. 예쁜 꽃을 보려면, 자,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. 새송이가 아주 진한 보라색이라, 자, 우리 바카스 먹고. 바카스. 자. 이렇게, 영양제 먹었으니까 더 오래도록 꽃 보여줘야 한다. 이쁜 보라, 티보치나. 자, 옆에. 이 아이들도 꽃을 이렇게 예뻐주니까 제라들이 요즘은 꽃을 피면 개화 기간이 길어서 한참 갑니다. 물론 이렇게 작은 일일초들도 그다음에 꽃 피는 아이들 지금 중심으로 줍니다. 아메리칸 블루 꽃 피고 있죠. 자, 그다음에 팝콘. 그 다음에 너도 먹자. 아,
아유, 아주 주황색 예쁩니다. 아직 꽃은 피고 있지 않지만 요 아이도 필 거니까 재라 아주 건강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베고니아, 베가니아도 꽃을 뭐한달두 달씩 달고 있으니까. 맛있지? 맛있지? 자, 익소라. 이거, 아이고. 익소라, 또 예쁜 꽃 다시 보여주길 바라며. 아, 새싹이 돋고 있군요. 양심이 있어야죠. 꽃만 팔아면 안 되니까. 자, 여기서 일일초들. 바카스 식물에게 양보해 주세요. 또 꽃피는 아이들 우주로. 여기 일일초. 보라색 일일초. 그다음에 덴마크 무궁화 피고 지고 계속 많이 한 10송이가 피고 졌는데 꽃인심이 좋군요. 그렇지만 꽃봉오리들이 계속 달고 있기 때문에. 우리 영양제 먹어요. 오늘은 흠뻑 주고 또 베고니아. 이 아이들도 꽃 달면 정말 5, 6개월 갑니다. 5, 6개월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바카스 5개로 해서 꽃 피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. 자, 오늘은 그래도 밖이 조용합니다. 무슨 공사를 하는지 그렇게. 제가 핸드폰을 끄고 이 율마들도 한 번씩 줘야죠. 줄때 한번 영양제 한번 다 주려고 합니다. 꽃은 안 피우지만 이 영양가가 중요하니까 식물들도. 유리오포스이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철사를 한번 감아주려고 합니다. 이 아이는 철사거리를 하면 또 다른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티보치나 정말 환상적이죠? 꽃이 이렇게 크답니다. 와, 옆에서 보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낚시바늘처럼 나무들도 다 이제 한 번씩 주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나무들도 꽃은 지금 때가 아니라 피지 않지만, 이렇게 아보카도 이건 6, 7년 정도 된 아이 같아요. 밑에서도 자라고, 이렇게 나무가 쑥쑥 자라서,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, 이 기둥에 비해서, 기둥 보이시죠? 기둥에 비해서 위에 너무 지금 풍성하기 때문에, 지지대를 해주기도 해야겠지만서도, 위에 좀 생장점을 잘라줘야 되나. 너무 자라니까. 곧 내년에는 아보카도 달릴 것 같죠? 여인초도 아주 멋있게 자라고 있습니다. 오늘 그래도 제가 영양제를 조금씩 주어갖고,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. 이 아이들한테 작은 거지만,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영양제, 하나 같은 거로만 얼마나 영양가가 있겠습니까? 다음에는 제가 또 이제 계피를 사다 놨습니다. 계피. 계피물 우려서 한번. 겨울이 기니까 이제 알비료도 줘야 되고, 이제 물에다가 오렌지, 바나나 등 껍질도 모아서, 양파 껍질 모아서도 이제 주려고 합니다. 영상 봐주신 여러분.